327번 같이 한번 봅시다. Typically라고 하는 표현이 부사죠, 부사. Typically라는 표현이 뭐야? 전형적인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ly가 붙어서 이제 전형적으로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부사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용사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동사가 여기서 experience라는 표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experience가 우리가 이형식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사 자체로 놓고 보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고.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면 some of the joy. 몇몇 즐거움이지. 보통 some of 복수 명사할 때 여기가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 목적어가 없죠. The from physical play, 신체적인 놀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 몇몇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s가 없죠. 그래서 results가 되는 거지. result from은 무슨 의미지? 여기 동사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라는 뜻이고 result from 다음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죠. result in 뒤에는 뭐고? 결과고. 그래서 result in 이라는 애의 의미는 뭐야? 뭐뭐를 야기하다 요거죠. result in 이라는 표현. result in, result from의 result는 다 뭐로 봐줘야 돼? 자동사야, 자동사. 절대 수동태가 불가하다 라는 거 우리가 일형식 공부할 때 나왔죠? 신체적인 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즐거움 몇몇은 뭐뭇에서 비롯된다. moving, 움직이는 거, in ways,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자, 근데 그 방식은 뭐냐면 이런 방식이지. We don't typically experience. 우리가 전형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지. 여기 목적어 없고 이렇게 ways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그래서 typically라고 하는 표현은 뭐야? 전형적으로 여기 있는 don't experience라고 하는 이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사가 동사 당연히 수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1번은 문제 없다. 2번을 보시면 does가 나왔고 does not. 그러니까 지금 일반 동사의 부정 표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 뭘 해줘야 된다? 주어 찾아야지. 주어 찾아서 수일치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고 practical activity, 실용적인 활동. 근데 그 실용적인 활동은 we all perform every day. 우리 모두가 수행을 하는, 매일 수행을 하는 실용적인 활동인데 관계대명사 대수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 철 내 동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수행하는 어떤 실용적인 활동. 그 실용적인 활동은 뭐냐면 such as cleaning or getting dressed. 우선 청소하는 것, 그리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such as가 품사가 어떻게 돼? 전치사지. 전치사. 전치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명사. 얘하고 cleaning하고 getting dressed가 동명사로서 명사란 말이야, 이게. 동명사. 그리고 getting dressed, 이건 get pp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괄호 쳐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practical activity, 이게 주어인데 복수니까 정답은 2번이네? 뭐가 돼야 돼? 두가 돼야지, 두. 그래서 실용적인 활동은 do not give us,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여기 동사 us, 여기 io, 그 다음에 physical enjoyment, 신체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that we get from play. 자, 우리가 노는 것으로부터 얻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신체적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다? 2번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3번으로 갑시다. 3번. To test. 투부정사. 여기서 뭐 때문에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거지.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때문에 투부정사 나왔다? allow.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잖아. 그지? 문장 정확히 보면 physical play. 신체적 놀이라고 하는 것은 can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 어떤 감정들. 자유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by ing. 무슨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 요게 지금 동명사지.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명사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올라오는 몇 형식이었어? 5형식이었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고 그 명사 뒤쪽에 투부정사, 목적격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락함으로써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 뭐를?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자유감이라고 하는 것을 신체적 놀이가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 정사. 얼라우는 못 알아보면 안 돼.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 항상 이 형태 목적어 투부 정사를 설명할 때 얼라우를 뺀 적이 없거든 항상. 그지? 다른 게 나와도 얼라우 컷은 항상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 플레이 나왔고, 자 이게 뭐죠? 이걸 보면서 우선 생각해 줘야 돼. Why playing? 이걸 보면서 뭐라는 생각을 해 줘야 될까? While. While이 품사가 뭐죠? 얘는 품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While은 무조건 뭐? 단 하나. 접속사. 접속사지. 접속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자, 근데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야? 부사절. 부사절 접속사. 물론 부사절 접속사가 아닌 등이 접속사도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접속사 살려놓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분사구문의 형태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ing가 나올 수도 있고 while 다음에 tp가 나올 수도 있지. 이거 이해합니까? 어떻게 ing가 나오고 어떻게 pp가 나오는지. 원래 이렇게 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얘랑 얘랑 같으면 지우고 얘에다가 동사에 ing 붙이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 보통 목적어, 여기는 목적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while이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일 수도 있겠지. p 플러스 pp 이런 형태로. 그럼 주어가 같으면 지우고 비동사에 빙 붙여서 생략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pp만 남는 형태. 얘네들은 일종의 이제 분사고 형용사야. 그래서 여기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어. 요 정도만. 물론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요 정도만 우선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우선은 while playing이니까 분사구문이다 라고 봐야 돼.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지? 분사구문을 묻는 문제니까. 능수동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이거 봐야 되잖아.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없지. 근데 play는 몇 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 놀다. 나 놀러 갈 거야. 난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차동사 이 형식.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물론 타동사로 쓸 수도 있고, 그지?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자동사로 쓸 수 있다. 여기서는 그냥 놀다잖아요. 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We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합니다. A different range of emotion. 다른 종류의 감정. Range는 범위야. 그러니까 보통 a range of는 여러, 많은 이런 뜻이야. 많은 다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 뭐 하면서? 놀면서. than, different than 쓸 수 있어. than 뭐보다? we do.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대동사지? 요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es, did를 쓰는 것이고, in our everyday lives.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어때? 맞다. 문제 없다. 자동사니까 원래 뒤에 목적어 없는 것이고, 그지? why, ing는 이런 형태로 분사구문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while 말고 when도 되고 if도 되고, 그 다음에 because도 당연히 뒤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지? 확장시켜야 돼. while만이 아니야. 알겠죠? 5번 봅시다. 5번은 뭐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뭐지? 주격관계대명사. 나 이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돼. 2잖아, 2. 2는 원래 뒤에 뭐 나와야 돼? 2는 두 가지잖아. 여기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2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도 있지?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2 부정사. 밑에 있는 게 2, 동사의 원형이 2 부정사, 2 명사는 전치사 2로 볼 수 있잖아. 여기서는 뭐야? physical play잖아. 신체적인 형용사 명사지.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의 명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없고, 주어가 없고, cannot be. felt, 여기 동사고. any other way, 여기 원래 in이 빠져있는 거야. 몸모로, 그러니까 우선 방식이라는 표현은 in을 생략시킬 수 있어, 몸모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지금 사물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겠지. 정확히 보면, there is a joy and excitement, 즐거움과, 여기 동사죠? 즐거움과, 그 다음에 신남이 있다. 뭐해? physical play, 신체적인 놀이에. 근데 그 신체적인 놀이는 they can be felt, 느껴질 수가 없어. in any other way,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느껴질 수가 없는 신체적인 놀이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 sorry. 요거는 요거다. 선행사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로 봐야겠다. 그래서 즐거움이나 신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있는데 우선 신체적 놀이에 근데 그것은 뭐 할 수가 없다 느껴질 수가 없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27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더스가 아니라 2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